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시편 37, 38, 39편 이렇게 다윗의 시 또 세 편 읽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며도 간구한 그런 시도 많이 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감사하는 시도 많이 썼는데요. 또 자기가 정말 왕이고 제일 그런 지위에 있을 때 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또 잘 되었을 때 내가 세워졌다고 생각될 때 또 그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생각 깊이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겠다는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시편 말씀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다윗의 시를 같이 읽기 앞서서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이렇게 복되고 은혜 가득한 아버지 새날을 은혜 안에 성실하게 또 잘 살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 시편 37, 38, 39편 다윗의 시를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또 끝내 주님 앞으로 아버지를 회개하며 나와서 주님 더욱더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싸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다윗의 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5절, 6절, 여기 4, 5,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4, 5,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불어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반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8편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0절 지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두 번 읽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말씀 읽는데 저기 영상에 비치는 하늘이 그 석양이 너무 예쁘네요. 나무 위로.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10절을 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 세상 저희가 늘 또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석양이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물드는 모습이 지금 뒤에 영상으로 담겨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제 시편 39편입니다. 다윗의 시 이어지고요. 인도자를 따라 요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여 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저희 이렇게 37, 38, 39편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또 세 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와 또 감사와 또 찬양 여러 가지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우고 또 저희가 또 그렇게 삶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내일도 저희가 세 편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